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몇 년씩 할 차장님?" 뭐, 전화번호? 미친. 안 비칩니다. 이게 몇 년씩 하랬죠? 05년식 그랜드 카니발이고, 키로수는 28만 된 차량이고, 얼마 전에 차량 사장님, 이 차량도 업그레이드 많이 되어 있던 차량인데, 더 좋아졌으면 해서 또 업그레이더로 또 오셨습니다. 이 차량은 두 번째. 그리고 포토 차량 얼마 시전에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차량에는 E2ID도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E2ID 저희 신제품도 체크할 거고, 오늘 오셔서는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작업이 좀 밀려 있어서. 그래서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문양 터보 헤어리 중통에 하나 더 추가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는데, 지금 한 70km인데 RPM 1300 정도 쓰고 있고요. 자, RPM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행이 된다라는 건 출력이든 모든 게 다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타시면 되고요. 지금 에어컨 들었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탔고, 연비가 또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차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타시면서도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RPM이 다시 들어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것도 운행량이 많고 지금 많이 실린다고 하셨으니까, 타보시면 연비가 어떻게 좋아지는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주저없이 전화 주셔서 차가 요렇게 했더니 바뀌었습니다 하고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고객보다 자꾸 일을 시킵니다. 저희는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죠. 어차피 타시면서 차는 또 녹아들어서 먹게 되니까, 그때 저희 제품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차가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죠. 늦게 먹어서 일차. 예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것도 체크하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2ID 같은 경우도 잘 체크하셔서 지금 고객분들이, 장착하신 분들이 많이 놀래고들 있거든요. 뭐 가솔린 차가 지금 K3가 25km를 찍었다라는 게, 이건 진짜 이게 말이 안 될 일이거든요. 예. 이게 니로도 우리 거 이빨형 차가 한 분이 한 25km까지 찍었다고 했거든요. 가솔린이 25km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제품입니다. 저희 거 물론 장착하고 또 업그레이드로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E2ID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조합장착 해보셔서 효과를 보셨던 분들이 추가로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2I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저희 걸로 이미 연비를 많이 끌어올린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더 올라가는 게, 상승폭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K3 그 부산 고객분은 우리 것만 130% 세팅하고 내려갔는데 19.5를 찍었답니다. 부산을 내려갔는데 19.5 찍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놀랬는데, 또 내려갈 때 뭐 정속 찍은 것도 아니고 170km씩 막 밟고 그랬답니다.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통화 내용 그대로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랬던 부분이 이제 평창 가면서 휴가차 갔는데 800km를 돌고 나서 딱 항속주행도 하면서 일부러 해봤대요. 그랬더니 막 연비가 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 25km를 찍었답니다. 차가 많이 재밌어집니다.
일단은 고객님도 뭐 저희 믿고 자주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뭐 영상에다가 두고 뭐 할 말씀은 없어요. 차가 좀 어떻게 바뀌었나? 어, 지금 80, 90인데 네네. 1300밖에 안 쓰네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RPM이 더 내려갈 겁니다. 네. 지금 대용량 6개하고 아, 예, 네, 그 중통이 하나 더 추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총 장착된 세팅 값은 제가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부에는 다 정리를 해놨는데 기존에 제가 몇 퍼센트 값이라고 그랬었죠, 이 차에? E2ID 달기 전에 130 정도. 130, 40이면 오늘 네, E2ID 달고 E2ID 달고 또 추가로 여섯 개 더 들어갔으니까 아, 지금 이 차량도 거의 대충 그냥 해도 한 3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300% 가까이 치고 하는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소나타 그 E2ID 달고 연비 19.3km까지 찍은 고객분도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휴가 마지막 날 오셔서 라파 플러스 대용량 9개 하고요. 라파 플러스 2 한 개 더 추가해서 그 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 넘었습니다. E2ID까지 해서. 지금 300%가 넘어가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좀 궁금증도 있지만 저희 그 천안에 그 천안 총판 유대표가 460%까지 한 걸 보시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궁금해서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좀 중독이 됩니다, 이게 좀. 왜냐하면 닮은 네. 닮수록 자꾸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어차피 차를 이제 새 차를 뽑으려고 이제 좀 보고 계신 중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제품은 한번 달면은 이전 장착이 안 되는 거면 문제겠지만 그대로 다 이전 장착 가능하시니까요. 뭐 중고차일 때도 효과 다 누리시고 또 떼고 팔고 신차 나오면 또 옮겨 달면 됩니다. 네. 사장님은 저랑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한 평생 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오전에 오셨던 분도 이전 장착하려고 떼놓고 갔는데 가서 처음에 반나절 탈 동안 이슈가 이식하고 있으니까 잘 나가다가 하루 딱 지나가서 운전하는데 새 차인데도 열받아서 운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특히 그랜드 카리발 자체가 네. 워낙 차체가 무겁고 이게 3000cc다 보니까 맞아요. 정말 붕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거의 아예 없으니까 이게 차가 재밌어지는데 이거는 뭐 매번 저도 말씀드리지만 장착을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 맛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피니시부터 제품 장착하시고 50일 동안 운행해봤는데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 단 만원도 안 빼고 전액 환불을 다 해드리니까 간혹 저희가 환불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뭐 이렇게 얘기하면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다들 잘 타고 계시고 뭐 장착하신 지 1년 넘으신 분도 와가지고 요즘에 E2ID 그것도 뭐냐 문의하신 분도 많고요. 뭐 신규 고객도 E2ID가 어떤 원리냐 물어보는 분 많으신데 일단 장착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제품만 취급할 거고 또 신제품 하나 준비한 거 있습니다. 재밌어지는 거 있어요. 아, 기대해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씩 좀 우리 장착해주셨던 분들이 조금씩 해도 차가 조금씩 변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면 네. 일단은 우리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니까 또 해드려 볼게요.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하여튼 오랜 시간 기다려서 또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또 믿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재밌어요. 자주 놀러 오십시오. 예, 예, 예. 네, 들어가서 이제 좀 뭐 결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 확실히 더 부드러웠어요. 확실히 더 부드러웠어요? 이게 꺼지지가 않네. 이거 바로 느낍니다. 이렇게.